전쟁이라고 난리가 났잖아. 왜? 어? 귀여워. 아가야. 42이에요. 또 있어. 내가 뭐 만약에 뭐 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똥 싸고 있어. 막 이러면 은혁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정말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모닝 타이어 터진 거? 터지면 금방 또 와. 팬들과 있었던 일이야. 아, 팬들과? 은혁이 생일날 멸치를 엄청 많이 못 갖다 줬어. 죽방을 근데 죽방은 저희가 직접 드릴게. 어, 오빠! 어, 죽방을 복수 오빠! 어, 근데 실제로 멸치 선물을 가끔 와. 아, 진짜? 어, 그래서 가끔 튼튼해야지. 어. 요즘에 그 팬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있었던 일이야. 이런 적은 어떨까? 시즌 2. 아마 뭐 시즌 2까지 가지 말고 주저 멘트라고 그러나? 팬들이 이렇게 막 네, 주저 멘트. 그런 멘트들 많이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너무 기발한 거야. 언혁 너 때문에 지금 막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 왜? 어? 귀여워. 전쟁 귀여워. 주저 멘트다. 맨날 같은 팀 아니 뭐? 왜? 프리티. 이런 거 팬들이 막 모음집을 보내주네. 나도 그거 할 때 엄청 많이 보내줘. 은혁 일단 그 물 좀 많이 마셔라. 물? 물 왜? 아니 꽃 시들잖아. 그런 경우도 많긴 해. 그런 것도 너무 재밌긴 한데 이번에 내가 먼저 뭔가를 보내고 답장을 보고 내가 이제 정답이 아니라는 보고. 거야? 정답 아니야. 아! 뭐야? 야, 신났네. 오늘 아주 행복이 겨운다. 그럼 진짜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야지. 기대를 안 할 거 아니야. 뭐야? 조만간에 진짜 전쟁당인데. 진짜 귀여워. 조만간에 연극 1인극을 한번 해봐요. 모노드라마. 모노드라마. 강동의 모노드라마에서 뿌뿌. 백색의 모노드라마. 기분 바꿔야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보냈는지를 알려줄게. 오케이. 사실은 나는 이게 팬분들한테 이렇게 막 되게 다정하거나 그런 막 애교 있는 그런 말 말투를 이렇게 막 못해. 어느 날 하루 내가 아가야. 라고 이렇게 보냈어. 급해 팬분들한테. 답장이. 그런 답에 이제 온 답장을 전부 한 명에게 보냈어. 내가 보통 이제 내가 보내면은 나를 이제 구독하고 있는 팬들만 볼 수 있어. 다 그걸 볼 수 있고 이제 그분들이 다 하나씩 뭐 톡을 보낼 거 아니야. 42이에요. 아니 39입니다. 그런 식의 아가야 해줘봐. 아가야 해줘봐. 아가야. 오빠 해킹 당했어요. 해킹당했어요? 원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해킹당했어요? 되게 짧고 임팩트 있는 아가야. 말이었어. 아가야. 답장이. 응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지! 정답. 은혁님이 강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한다며. 그러다가 했잖아. 내가 강퇴. 본인 방에 본인이 강퇴당해. 비슷한 느낌들인데 딱 한 글자. 뭐예요? 아가야 쯧! 땡! 헐. 헐 아니야. 좀 약해. 이거보다 더 세? 그거보다 좀 세. 아가야. 쥔. 극. 나 해봐. 아가야. 아가야.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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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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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겠다. 평소에 이런 말들을 막 하진 않아. 그치. 그냥 팬들이랑도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야! 라고 불러놓고 막 다음 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재밌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내가 그냥 팬분들한테 좀 한번 다정하게 한번 팬분들을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가지고 아가야? 보냈는데 웩! 이렇게 온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팬분들이 나랑 티키타카가 확실히 이게 재밌게 맞아.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가끔 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항상 고맙고 늘 건강하고 이런 말 쑥스러운데 사랑한다 잘자 이렇게 보내면은 회사로 연락이 와.
뭐라고? 항의 전화? 아, 우리 매니저가 형님 거 혹시 지금 저 아. 거품 이 사이트가 지금 해킹당한 것 같아서 팬들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원래 안 하니까. 그런 말 안 하니까 오빠 팬들이 오빠 맞아? 막 이런 말들. 뭐야? 이거 오빠 해킹당했어? 이러고 오빠, 엄청 오빠 맞아요? 오빠 맞아요? 아. 진짜 우리 팬들 재밌어. 또 있어. 내가 뭐 만약에 뭐 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보내면 똥 싸고 있어. 막 이런 진짜 너무 너무 솔직한 거야. 진짜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아 저 지금 요리를 한번 내가 요리를 못 하거든. 근데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요리야 라면이나 먹어. 막 진짜로. 진짜 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시네. 연세도 높으시네. 약간 그런 티키타카가 나는 근데 재밌더라고 나는. 동해도 팬이. 동해도 어마어마하겠지. 아니 우리 나도 그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당연히 그 옛날 콘서트에서 이제 앞에 팬이 있으면 앞에까지 가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팬이 엄마나 전화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공연 중인데 그래서 받아서 예 어머니 저기 뭐 여기 콘서트장이에요 콘서트. 그랬더니 아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 저 슈퍼주니어 동해인데 콘서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 그럼 콘서트만 잘 마치고 잘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보냈지. 무대에서 무대에서 아니 공연 중에 전화를 했다고? 했어. 동해가 이제 서비스로 이제 그 팬분들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너가 셀카를 찍고 있었어. 셀카를 찍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거야. 아 맞아 그래가지고 your mom? 해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공연 중에 아 외국인 어머니셨어? 천원이랑 염탁이도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유쾌하거나 뭐 하나 좀 다른 의미에서 그 어떤 팬분께서 중증의 청각 장애를 앓고 계시는 팬분이셔. 누가 말씀하시는 목소리나 노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데 내가 미스터 트롯에 나온 내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으신 거예요. 진짜? 다른 소리를 아무것도 못 들어. 뭐 이게 음성 주파수 뭐 이런 게 그런 게 맞나 봐. 근데 이게 기적 아닌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게 그분과 나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진짜 있고 진짜 기적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100일 동안 매일 내가 나오는 방송의 모습을 매일 초상화를 그려서 100장의 화보집을 만들어서 와, 나한테 보내주셨어. 내 안방 탄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어. 기적이다 기적이다. 감동이다. 콘서트 하는데 한번 동해도 이제 그 앞에 무대 가가지고 팬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맞아, 찍어주려고 걔 그런 걸 잘한다며 그래서 한 명씩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찍어주고 또 받아서 찍어주고 있는데 아직 한 명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이 팬이 약간 아 사실 좀 꺼려하는 거야 그래서 아 괜찮다고 동해가 달라고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엄마랑 통화 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해가 자연스럽게 아 엄마 이제 콘서트 곧 끝나니까 집에 보낼게요 하고 그게 다시 돌려줬다. 되게 센스 있네. 우린 그랬던 경우 있어. 본 것 같기도 하고.